예, 회의 번호가 회의 아이 개인 회의가 946. 아, 지금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요. 아, 10명이 대기실이네요. 대기를 제가 클릭을 누를게요. 수락. 예, 제가 수락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수락. 모두 수락. 예. 아, 그러네요. 예. 네네. 목소리, 그래요. 어유 20명. 예, 금방 들어오네요. 네네. 된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모두 수락을 제가 누르면 되니까요. 그냥 그건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내 목소리 들립니까? 채팅방에서들 저기 의견들을 내주세요. 지금은 얘기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내 목소리 들립니까? 다 잘 들린다네요. 그래요?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아, 저잘 들립니다. 네네.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다 들리는 것 같은데요. 거기 메시지가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1시 되면은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한 예, 아직 10분 남았네요. 덜 네.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네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38명인데요. 네. 아, 글자가 깨졌네. 폰트가. 에이, 아이. 영어가 왜 안 되지? 아, 폰트 때문에 그렇구나. 폰트를 14개로 바꾸고 다른 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네.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 것 같고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하고 저도 들어가야겠다. 네. 저도 줌에서 크라우드에서 저는 S 번호가 어떻게 열고 줌 미팅 열기 회의에 참석 이게 아니고 예정 기록된 시작이 아니라 여보세요? 그래요. 아, 별일 아니고,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재정선택, 재정선택해서 열기, 줌미팅 열기, 회의, 회의에 참석. 번호. 네, 준비하고 자 이제 무슨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회의 복사 회의 초대 표시 W 컨트롤 C 6W 아니 다른 거죠. 오케이. 다시 해서 번호가 742 이게 아닌데 홈에 가서 회사 회의가 아니라 새해가 아니라 참가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아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줌에 가서 줌에 가서 영재원에 그거를 자동으로 해놓을 수 없나요? 회의에 가서 자동 줌에 가서 줌에 가서 회의에 들어가서 여기에 회의 초대 표시 홈에 가서 회의로 돌아가기 메시지 모두 수락 그러네요 지금 들어오네요 네. 잠깐만 자동으로 할 때마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 그런가 본데요. 그러면 네. 시간 그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거는 82명 네. 82명 자 저희 회의 방 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음흠. 방 번호가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946 저도 다른 거 하나 더 하려고. 자, 회의. 9463632. 잠깐. 9463632. 6851. 6851. 네, 엔터를 치죠. 참가. 회의 비밀번호가 6, 6, 영어로 대문자 W, 3, W3, W3, 그 다음 D, 그 다음 Y, 대문자 K, 회의 참가. 모두 수락. 다섯 명이 더 들어왔고, 예, 여섯 명이 들어왔고, 예, 저도 또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됐나요? 아, 자동으로는 아니고요. 한 명이. 자동으로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랬으면 좋습니다. 지금 94명. 네. 자, 예,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도 그럼 준비하고 네.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네. 공유를 하고
그리고 촬영을 하고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하고 아직도 또 다섯 명이 대기실에 있네요. 이거는 계속 켜줘야 되나 본데 대기실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그때그때 확인해서 해야 되나 보네요. 예, 예. 모두 수락했습니다. 예. 예. 두 명이 지금 그럼 들어와. 시작을 할까요? 자, 예, 이제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유 일시 중지, 공유 중지 비디오 됐고 참가자 됐고 이제 촬영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촬영, 채팅, 보안, 참가자, 공유, 원격적 더보기에서 기록 중지 패널 잠깐만 잠깐만 공유 중지를 하고 제가 여기서 촬영. 예.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시죠. 예. 예, 예. 지금 98명 참석했는데 학생들 모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름방학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그 인공지능과 수학 교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연사님은 그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그 1991년도에 유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91년 이후부터 지금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대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상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창작대전 수상을 하셨고 현재까지 많은 논문, 166편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특히 전공은 선형대수로서 계산수학, 행렬분석, 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요새 그 주요한 그 과제인 AI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테니까 잘 듣고 질문 있으시면은 많은 질문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 이상구 교수님 시작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준복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영재교육원으로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더 들어와 있어서 수락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은 어떤 내용들인가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동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과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매직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터를 좀 만들어서 사용하죠. 포인터를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포인터를 여기 있죠. 포인터를 레이저 포인터로 사용하도록 하죠. 네, 공유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자, 공유하고 줌 회의에서 화면 공유하고 공유하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예, 이제 준비가 됐네요. 자, 아이고 포인터를 다시 확인하죠. 예. 인공지능은 매직이 아니라 사실 수학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부터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통계, 이산수학의 수학적 지식들이 인공지능에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은 새로운 그런 활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인공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드론, 무인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이 모든 분야는 이 수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현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자, 본 오늘 그 강연에서는 우리 연세대 영재 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을 안내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개발한 주니어 폴리메스 인공지능 수학과 KMOOC 인공지능 기초수학 입문과 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개발 관련 내용 및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공지능 기초수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의 애플의 시리라든지 아마존의 알렉사, 또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또 KT의 기가 지니, 삼성전자의 빅스비 등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깨워달라 그러면 깨워주고 또 어떤 음악을 들려달라 그러면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길을 찾아달라 그러면 찾아주고 또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냐 그러면 알려주는 그런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넷플릭스, 아마존의 상품 추천 시스템, 또 시리, 또 알파고 마스터, 또 이번 CES 2020에서 선보인 네온의 삼성전자의 네온, 또 볼리 등과 뭐 음성 인식, 또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등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아가서 기계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연어 이해 및 생성 등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그 시티금융그룹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을 받은 수학이 세상을 바꾼다 시리즈에서 반복하여 언급되었듯이 이 AI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에 수학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매직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것을 강조한 시리즈였습니다. AI의 기본 원리는 앞으로 우리 그 AI 로봇이 앞으로 다양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대신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생겼고 오늘은 그 이 기본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동기는 우리 최근에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중에서 인공지능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면서 그때 소개받은 책이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짧은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이었어요.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내가 이 책을 번역했어요. 번역해서 가르쳐주면서 이제 그 내용의 일부를 오늘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 비서인 소피아, 우리 한국에도 왔었죠. 또 IBM 왓슨, 퀴즈, 이 제퍼디에서 사람과 경쟁하여 이긴 슈퍼컴퓨터 왓슨 등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 등
AI 환경은 그야말로 넓은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그 감정 없는 로봇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 우리 대신 일해주고 또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권하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놀랍게도 잘 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도 사실은 약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로봇의 시대가 오면은 이 아놀드 스와츠네거처럼 생긴 감정 없는 로봇이 우리를 공격하여 언젠가는 모두를 죽일 줄도 모른다. 또 영화 매트릭스에서 봤듯이 이 슈퍼 인텔리전스들이 그들의 기분에 따라 우리를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노예로 만들거나 또는 전원을 뽑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이 AI 로봇들 중 하나가 아이로봇 영화에서 주인공인 윌 스미스에게 했듯이 우리에게 거짓말도 하고 또 윙크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스마트한 기계가 공장, 도로 또 심지어 집에서 로봇이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신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교통체증 없이 책을 보면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런 쉬운 일조차도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할 것인지 평생 모른 채 우리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이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된 것은 1956년 다스마스 컨퍼런스에서 이 인공지능의 파운딩 파더라고 불리우는 존 맥카티 또는 마빈 민스키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그 개념이 소개되고 그 후에 규칙 기반 방식의 인공지능 또 그 다음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신경망 방식의 머신러닝의 기술이 개발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딥러닝이 개발되면서 IBM 왓슨이 제퍼디 쇼에서 2011년 우승을 하고 그리고 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면서 우리가 크게 그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 그 모든 게임을 대신해주는 알파 제로 프로그램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 10년 이내에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 기술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도대체 나와 정말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 갖고 있느냐, 나와 무관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러면 인공지능과 만나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음악을 듣고 그리고 택시를 부르고 그리고 금융거래를 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연결된 데이터들, 네트워크들을 통하여 우리 스마트폰을 매개로 거의 인공지능에 연결돼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되며 전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경험만 보더라도 최근 교육부, 과기부, 창의재단, EBS, KMOOC 등에서 고등학교 과정 인공지능 수학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올 겨울에는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안 연구를 했을 때 제시했던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모델이었는데 한번 참고해서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란 말이 사용된 것은 언제였나 하고 찾아보니까 1991년 신문에 금성 인공지능 카오스 세탁기 광고가 나온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기억도 납니다. 금성이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있죠. 이 금성이 이제 GS 골드스타 그리고 지금의 그 GS죠. 네, 골드스타 GS. 제가 최근에는 저기 로봇 청소기 코드 제로가 지금 광고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출근하면서 이 로봇 청소기 버튼을 누르고 그러고 출근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퇴근했을 때는 청소가 돼 있고 또 로봇 청소기는 제자리에 가 있죠.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죠. 그리고 AI 로봇이 2018년에 소개된 이 로봇 셰프는 우리를 위해서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또 설거지도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아십니다. 이 로봇은 옥스퍼드 대학과 리드 대학이 협업으로 만든 아이다라는 예술가로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사실은 인공지능과 거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이 우리와 대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매할지를 추천해주며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가게와 금융에 관하여 조언해주고 그리고 환자의 병명을 의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주고 IBM의 닥터 왓슨이 해주는 일입니다. 법원의 판례를 찾아주고 바둑의 고수를 이기는 것을 또 스타크래프트 2와 경쟁하는 알파 스타 또 모든 게임과 경쟁하는 알파 제로가 현재 활동 중인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독자가 AI를 이해하고 또 AI와 대화하면서 필요한 구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 A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시죠. 이거는 제가 이번에 그 CES 2020 1월 달에 확인한 그때 본 무인 자동차들인데 자율주행 자동차들인데요.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어떤 이걸 지금 여기에 낙서를 하는 사람을 쫓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군지 그 관리자가 정리해서 이 사람은 우리 발표장에서 내 보내주세요. 자, 요즘 자동차는 무인 자율주행차는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출발할 때 드론이 나와서 주위 상황을 살펴보면서 같이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그런 자동차를 비롯해서 내부를 보시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대기실에 두 명이 더 와 있는데 허수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자동차 이게 며칠 전에 이게 아마 지난 한 3일 전에 나온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소개한 기어봉 없는 전기차 NE인데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모습이며 모니터가 앞에 있고 대신 여기 기어는 여기 없으며 내부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56년 다스머스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뇌와 같이 작동하여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자율주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AI는 마술이 아닙니다. 이 아마존이 당신에게 책을 추천해 줄 때 이 데이터 또 규모 및 처리 능력에 구동된 알고리즘에 의하여 그 추천 뒤에 숨은 AI 시스템은 아마존이 우리의 구매 패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와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것인데 내가 아직 안 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예측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인공지능은 이해해서 추론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해주는 일들을 돌아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들을 추적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조스 오토 게러지는 자동차 샵이 1만 불을 넘는 송금 은 세무서에 보고되는 연방정부 기준을 피하여 지난 6주 동안 9,990불씩 10번의 입금을 했는데 이는 의심가는 그런 활동으로 여겨지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보고서를 보내줍니다. 이런 정도로 이미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고 있고 포브스에서 2012년 작동하고부터 소개한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이전에 1년 전에 70센트의 이익을 보고 있던 체사피크 에너지가 앞으로는 주당 59센트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번 회계연도엔 주당 $2.8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56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인데 벌써 60년 이상 전인데 그때 소개된 인공지능이 최근에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향상된 컴퓨터의 성능의 컴퓨터 리소시스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난 양의 데이터 그리고 AI가 특정 문제에 더 깊이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파고 때 극명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계는 기계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의 뇌와 같은 모델을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진전이 늦었는데 기계는 약간 다른 식으로 인간과 똑같지 않게 기계는 기계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걸 인정한 후에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한번 간단히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출근하는 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만든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화된 보고서를 받아서 읽으면서 사무실을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공장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노티스가 오기를 그 인공지능이 그 공장에 그 가동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근거로 어떤 부분이 교체나 수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제작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보고서를 받게 되고 그거에 따른 내 역할을 의견을 내고 그런 그 즉 우리가 그 전체 그 시스템에서 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과 같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또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공장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소재 공급자에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저기 그 남미 볼리비아의 날씨 문제에 대한 경고를 전달 받아서 그래서 앞으로 몇 달 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것에 이미 인공지능이 깊이 인볼브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가까운 그런 인공지능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비서 또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에서도 또 퀴즈를 푸는 오락이나 또는 병원에서 의사와 만날 때도 인공지능이 같이 움직여줄 거고 법원에 판례를 찾아주고 그리고 또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음성인식, 얼굴인식, 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 안에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배워야 되는가? 인공지능은 매직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수학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것은 수학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수학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또 그런 수학들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수학이 소개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직접 교과서가 나오는 대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샘플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내용을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거고 또 실제로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런 컴퓨테이션을 하는 도구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왜 수학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를 보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는 쉬운 수학 이야기라고 가리키시는 고려대학교 영문과 남호성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영문과에서 인공지능 수학을 가리킨다는 말을 듣고 정말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을 정리해서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이 예를 드셨는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다. 인공지능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결국은 함수고 그리고 행렬이고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이 바로 인공지능의 대표선수이고 그 인공신경망이 바로 이 함수적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슨 얘기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게 키는 몇이고 수면 시간은 얼마고 운동 시간은 얼마고 칼로리 섭취량이 얼마면 대개 체중이 얼마고 혈압이 어떻다는 그 평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데이터를 키, 칼로리, 섭취량, 운동 시간, 수면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그거에 맞는 체중과 혈압이 나와서 이것과 그 조사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이 에러가 크면 그러면 이분한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내려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 메커니즘이 인공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벡터 입력이 그 몇 개 요소들 x1, x2, x3, x4가 들어가면 출력이 y1, y2로 나오는 즉 벡터 x가 입력되면 그러면 출력으로 벡터 y가 나오는 그럼 벡터에다가 벡터 x에다 행렬 a를 곱해서 벡터 y가 나오는 즉 결국 이런 함수 이 바로 이 함수가 함수 이 행렬 a가 바로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왜 행렬을 배우고 왜 함수를 배우고 왜 수학을 배우는지에 대한 동기가 이해가 되겠죠. 실제로 신경망은 신경계 기본 단위인 뉴런 신경세포를 모델화한 것인데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컴퓨터에서는 어려운 이미지 인식과 같은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이를 모델화한 것이 이 인공 뉴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뉴런이고 이 뉴런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레이어들을 거쳐서 그 다음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인공신경망으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신경은 우리가 자극을 줄 때 작은 자극을 줄 때는 별로 못 느끼다가 그게 어느 정도 자극이 심해지면 아야 하고서는 반응을 보여주는 이런 함수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단함수 또는 헤비사이드 펑션 그거를 연속함수로 바꾼 것이 이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렐루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신경망을 이제 수학적인 이론에 기반한 인공신경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 인공신경망을 얘기하자면 이 간단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X가 들어가면 Y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I가 나오냐면 Y는 AX니까 상수 A를 곱하는 그럼 뭐 A 대신에 이쪽에서는 W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Y, X가 들어가면 WX equal Y가 나온다. 그다 거기다 상수배까지 약간 바이어스까지 주면 Y가 X가 들어가면 X, WX plus B equal Y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X1, X2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X1, W1 plus X2, W2 plus B 즉 equal y가로 아웃풋이 나오고 또 세 개의 변수가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이것들의 1차 결합 equal y로 나오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인공신경망을 모델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는데 만약 출력이 두 개라면 입력이 네 개고 출력이 두 개라면 다음과 같이 입력 x1, x2, x3, x4가 들어가서 출력 y1, y2가 나오는 셈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엔 2x4 행렬을 곱해서 얻어지는 그런 함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행렬 함수가 됩니다. 즉 행렬 곱이 되는 것이죠. 즉 y equal ax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연구는 수학자들이 워낙 많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배운 수학적 지식을 선형대수학적 지식을 인공지능에 바로 사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섭취량 들어가면 뭐 체중, 혈압 등. 이렇게 대응시켜서 병원에서 갖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이 통계학에서는 여기가 y equal ax 이렇게 표시하는 것 대신에 쉽게 그냥 x1, x2, x3, x4가 들어가면 y1, y2가 나온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면 여기다 곱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서 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y 트랜스포즈는 y 트랜스포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씁니다. 그렇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완전히 대칭행렬만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이 함수, 그 데이터가 들어가면 아웃풋을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정보를 이러이러면 이러이렇게 될 것이다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행렬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충분히 많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 이 들어가면 점점 요 과정을 요 행렬의 그 코에피션트 엔트리들을 성분들을 조정하면서 그 더 정밀화 시켜서 그래서 그 이 대부분의 이 데이터들에 맞는 그런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양입니다. 병원에 있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 뭐 몇십만, 뭐 몇백만 명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아웃레이어들, 약간 특이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털어버리고 이 모델 리즈너블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학습 데이터와 그리고 또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함수, 행렬 A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딥 러닝, 이거 머신 러닝, 이거 그렇습니다. 즉 그 인공지능이 그 인풋만 집어넣으면 와이풋을 아웃풋을 내주는 것은 매직이 아니라 이, 그 바로 행렬을 곱해한 그런 내용이고 그 행렬, 그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수학과 통계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곧 이 그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머신 러닝이 하는 역할이고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5차 역전파법, 백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5차 역전파법은 신경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5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여기에 그 함수 행렬 A를 찾아주는 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최소 제곱법과 특이값분의 특이값분의 그다음에 경사하강법 등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이런 앞에 부분이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이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즉 이전에는 규칙과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그 다른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정답을 주는 이 모델을 했던 것인데 이 과정을 오랫동안 수학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고 그 고급 인력이 그 저 모델링을 해도 그 정확도가 그 뭐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70%, 80%, 뭐 90%를 넘기가 어려운데 지금의 경우 이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와 그 이 결과들을 집어넣어서 이 훌테일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래서 얻어지는 이 함수 A가 이 얻어지는 규칙 이 함수가 바로 그 이전에 우리가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그 정확도를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 왔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알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집어넣으면 바로 답을 내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전의 모델링들이 했던 그 답보다 더 정확하고 더 그 답을 얻는 과정도 훨씬 빨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의 수학적 모델링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링으로 바뀌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리에게 I want pizza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시리는 피자를 파는 식당을 찾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우리 핸드폰에 있는 GPS 정보를 가지고 피자를 제공하는 식당들을 찾아서 그 근접성, 등급, 그리고 또 가격, 가성비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매긴 후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전에 이용한 같은 식당들의 기록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하여 그래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 중 가까우면서도 그러면서 가성비가 높은 그런 식당을 다음과 같이 여기서 3블록 정도 떨어진 오른쪽에 지노스라는 피자가 있습니다 라고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음성으로 바꿔서 들려줍니다. 즉 핸드폰에서 바로 여기서 3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우측으로 가시면 지노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하고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과정에 다 수학이 인공지능이 인볼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려주면 이 문자 인식 시스템 이전에 우체국에서 우리가 우편번호를 쓰면 그것을 우체국에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우편번호를 보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것은 종로구로 갈 거고 이거는 중구로 갈 거고 이거는 광주로 갈 거고 이거는 부산으로 갈 거고 하는 식으로 부산에 무슨 동으로 갈 거고 하는 식으로 분류하는데 비용을 많이 썼는데 그 우편번호 쓰는 게 숫자 그 5자리 또는 6자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 숫자를 손으로 쓴 글자를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고 바로 그 스캔해서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아 이렇게 쓴 손으로 쓴 글자는 7입니다 하고 파악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그 컴퓨터가 그 읽어가면서 이거는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면 엄청난 속도와 시간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게 우리 우체국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사용된 것이 이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한 손글씨 숫자 인식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면 그런 데이터로 그렇게 판단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완전히 수학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해놓은 게 있으면 들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수학 알고리즘을 코딩해서 실제로 제가 돌려본 것이 되게 제가 쓴 손으로 쓴 글씨가 그 7이다. 그리고 그 정확도는 약 한 6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7로 7이라고 1, 2, 3, 4,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7에 제일 가까운 숫자라고 파악을 한다고 답을 줬습니다. 그때 이거는 이때는 학습 데이터 10개와 테스트 데이터 10개 정도를 사용해서 했던 것이고 이 데이터 숫자를 6만 개와 또 테스트 데이터를 만 개로 늘려서 적용해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렇지만은 대략 95%의 정확도를 얻게 되니까 손으로 쓴 글자는 거의 인식하는데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슈퍼컴퓨터 사용한다 그러면 뭐 거의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시간도 뭐 하나당 뭐 1초 이내, 0.1초 이내에도 얻어내게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뭐 다른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우리한테 그 상품을 추천할 때 그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구매 패턴과 또 밥의 구매 패턴을 그 많은 그 사용자들 중에서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책들을 이렇게 사왔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사람 밥은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기너스라는 책을 샀는데 난 아직 안 샀다. 그러면 바로 나에게 혹시 이런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식으로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계속 홍보가 오는 겁니다. 백화점에서도 오고 그리고 다른 온라인 마켓에서도 오고 있는 것이 같은 이런 인공지능 구매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AI는 마술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스마트박스는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 그리고 규모 및 처리 능력에 의해 구동되는 이 수학들의 모음을 적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전을 만든 것도 그렇습니다. 영어 불어 사전을 번역하는 것도 그 우리가 그 구글 그 번역기를 기억하신다 하시면 동일한 아이디어로 표현되는 수십억 개의 그 영어와 프랑스 문장 쌍을 주고 서로 비교하게 합니다. 서로 스스로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수십억 개의 그 이미 번역된 그 영어와 프랑스 문장을 공부하고 그다음 우리가 프랑스 문장을 그 주면 그 이미 학습한 그런 데이터들의 근거에서 비슷한 그 영어 문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구글 번역기가 영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그 한국어와 일본어, 또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해주는 그 품질이 점점 그 향상돼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들 수십 대들이 병렬 처리로 연결돼서 병렬 처리 프로세싱을 하면서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계산도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수행하고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둘 때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컴퓨터들이 병렬 처리 프로세싱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답을 구해주는 것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의 기본, AI가 인간 출연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시리 뒤에 숨겨진 비밀의 장막을 거두며 어떻게 AI에게 유리한 환경들을 빅데이터가 만들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듯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잡들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활동하고 있는 것 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중에서 크게 그 많은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좋은 대우를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대충 보면 이 인공지능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대표 선수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고, 이 인공신경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 함수가 바로 하는 역할이 어떤 벡터가 입력하면 되면은 거기에 곱해서 어떤 그 벡터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이고, 그것은 바로 행렬이고, 벡터를 벡터로 보내주는 함수는 다 행렬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는 행렬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행렬을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렬 자체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렬만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왜 행렬을 배워야 되는지, 왜 선형대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왜 미적분학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기가 부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수학과 기본적으로 코딩은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그런 그 수학적 지식에 보태서 코딩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선형대수학, 미적분, 통계 지식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대학에서 잘 배우려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은 수학 내용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코딩은 파이썬과 R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파이썬으로 충분한데 이 통계 처리를 하려면 R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R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학생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지배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 또 통계, 그리고 코딩을 여러분들에게 배우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제 본인이 쓴 책이 써서 가르친 책이 작년에 써서 지금 새학기째 가르친 책이 인공지능의 기초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웹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주소에서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이 후원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니까 이 주소를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크게는 행렬과 데이터 분석, 또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 그리고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란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강의한 동영상들을, 작년에 강의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놨는데, 뭐 필요하면 대학생들은 이것들을 보고 학습을 합니다, 지금도.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교육부 지원으로 이번 2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된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K-MOOC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사 입문입니다. Introductory Mathematics입니다. 여기서 대개 강의 계획 설명, 그리고 최소 제곱의 뭐 QR분의 특이값분의 경사강법, 공분산 행렬, 그리고 주성분 분석, 그리고 인공신경망, 그리고 오차 역전파법 같은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 고등학생이나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끔 가리킨 내용인데,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 교환들을 만든 것들이 여기서 14주 차로 1주부터 14주까지 만들어서 소개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은 중학생도 여기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을 좀 정리해 갖고 왔는데요. 이 내용은 그 수학 동화 주니어 폴리메스, 이게 중학생용입니다. 주니어 폴리메스의 인공지능 수학으로 타파하기란 내용에 제가 인터뷰를 한 것도 있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소개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원고를 쓴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딥러닝 따라잡기, 뭐 거리 사이각을 활용한 데이터의 유사도, 또 코딩으로 네트워크 정복하기, 함수와 그래프, 또 그래프 이론, 연립방정식, 적분 뭐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실습하기 전에 시간은 있으니까 실습하기 전에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보죠. 수학을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배운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코닉 섹션, 2차 형식의 그동안 쓴 교구지요. 이거를 우리가 수학 수식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그 만든 도구가 이거고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 함수 식을 집어넣어주는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것으로부터 스테레오 리토그래픽 파일, STL 파일을 다운받도록 제가 이 도구를 만든 거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3D 프린터에서 바로 프린팅하면 이 프린터가, 이 바로 오브젝트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교구를 만들어지든 것들을 바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그 바로 학교에서 또 집에서 바로 프린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스마트폰에서 바로 STL 파일을 만들어서 3D 프린터가 있는 나한테 보낼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모바일 도구가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STL 파일 제네레이터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이것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 1회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을 받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매스 아트 앤 3D 프린팅으로 발전시켜서, 그거 외에도 어떤 이런 그 예술적인 그런 오브젝트들, 우리 주위에 있는 꽃이나 뭐 나비나 뭐 바람개비나 이런 것들, 또 공장에서 쓰고 있는 이런 그 이 저 치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프린팅 아웃하고 해서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 아트서프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better life를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좀 하도록 하죠. 저희가 웹 주소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한 15분, 20분 후 안에 질문 강의가 끝날 테니까 실습하는 동안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 방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을 어디 보자. 채팅에 벌써 100개 이상의 채팅이 올라왔는데 채팅 보시면서 채팅에 충분히 궁금하신 질문 해주시면 그걸 이따 발표 끝나고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소개한 이 K-MOOC 인공지능이란 기초수학 입문 내용을 보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것은 14주 동안 행렬과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 통계, 그 다음 주성분 분석과 인공신경망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그거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이트가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보이면 안 되지. 채팅방을 꺼줘야겠네. 오케이. 아이고, 아니죠. 어디가 됐지? 수락하고 공유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공유를 HTML 파일이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웹 주소가 어디 갔죠? 웹 페이지가 여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줌에서 지금 공유에서 회의로 돌아가기, 화면 공유, 여기서 인공지능이란 기초수학. 예. 자,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건 그냥 아이디어였습니다. 제시한 인공지능 수학 과목에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모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시했던 것인데, 한번 보시면 뭐 이러이런 내용들을 가리키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순서는 행렬과 미적분, 그 다음 확률 통계, 그 다음 인공지능 순서로 가면 어떨까 해서 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예를 들어서 행렬과 벡터를 배운다고 하면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순서상 또는 튜플들, 이런 데이터들로부터 이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하고, 이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의미하는 바를 파악한 후에 그런 벡터들로 행렬들을 생성하고, 또는 그 3차원 행렬인 텐서를 생성하여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행렬 사이에 연산을 정의하고, 그러고 덧셈, 뭐 뺄셈, 또 스칼라베, 그다음 행렬 곱셈, 같이 이런 곱셈을 정의하고, 이건 기역자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킹 세종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행렬이 주어지면 앞에 배운 규칙에 따라서 행렬 덧셈을 한다. 그러면 손으로도 물론 간단히 구할 수 있지만 이 행렬과 두 번째 행렬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또 행렬과 행렬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답이 나오고, 또 숫자를 바꿔주면 다른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A하고 C 곱한 행렬이. 그 다음에 행렬 곱에 대해서 행렬 곱을 구하고, 그리고 또 랜덤하게 4x5 행렬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5x3 행렬을 만들어내고, 그 두 개를 곱해서 4x4 행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아까 보여줬듯이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이렇게가 집어넣고 예측 예상하는 정상 레벨에 들어오는 체중과 혈압은 어떨까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런 이런 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상되는 체중과 혈압은 무엇일까? 만약 이것이 1이 아니라 2고 이게 1500이 아니라 예를 들어 2500이면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측되는 체중은 122kg이고 혈압은 195쯤 돼야 된다,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을 행렬을 배운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또 이 주니어 매스 폴리 매스에서 바로 그냥 학습을 했던 겁니다. 연립방 정식을 풀 때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립방 정식이 이렇게 있다면 손으로 풀면 답이 뭐지만 행렬을 주고, 그리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라, right, solve 해라. 그러면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해를 주는. 그래서 연립방 정식이 바뀌면 그거에 대한 답도 바로 구해줄 수 있는 이런 코딩을, 이게 파이썬 기반의 코드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할 때 최소 제곱 해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제곱 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즉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다 답을 찾아주니까 가장 근사한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주는 그런 문제들을 확인하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벡터의 정사형은 가리킨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정사형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이 벡터가 이 위에로의 가장 최단 거리를 주는 요 P를 구하는 거다. 그 P를 구하는 게 이런 계산하면 이거에 상수배한 것이니까 그 T만 구하면 된다. T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풀면 이렇다. 근데 코드를 이용해서 풀면은 바로 여기서 구했듯이 7분의 13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여기서 이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꿔주면 그 벡터에 대한 프로젝션도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으로, 차원이 높은 3차원, 4차원 벡터의 프로젝션도 같은 식으로 코드를 이용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고등학생들한테도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한 거고, 뭐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소 제곱 직선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런 큰 데이터들을 가지고도, 이 데이터는 실제로 컴퓨터 과학 전공 105명의 학생들의 GPA와 대학교 성적 사이에 그 관계를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언어로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y콜 1x 플러스 0.67 이라는 그런 라인이 이 데이터들의 가장 근사한 곡선을 구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바꿔주면 그에 맞게끔 다른 데이터들을 구할 수 있죠. 또 데이터 유사도에서 본다면, 데이터 유사도들을 본다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각 데이터의 길이가, 데이터들의 그 크기가, 길이가 얼만큼 같으냐에 따라서 유사한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방향이 서로 얼만큼, 요 사이각이 얼만큼 가까우냐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더 근사한 그런 데이터인지 구분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들을 카테고라이즈 하는 그런 내용들, 또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이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최적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삼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구간을 이제 0부터 5까지 했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뭐 5에서 5까지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3승이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프 모양이. 그럼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x제곱일 때 그래프가 만든 영역을 또 그려보고 그 영역의 면적을 구하고 요 면적, 요 부분의 면적을 적분으로 구한다면 그 0부터 4까지 요 함수를 적분을 하면 요 면적은 3분의 44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그것을 회전시켜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회전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이 반지 치고는 좀 두꺼운 반지인데 이런 반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요거의 볼륨 최적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코드해서 코드로 주어서 바로 답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들을 이게 그 많은 수학을 배우고 또 고학년이 되기 전에도 언제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예로 이게 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 볼륨이 구해보았더니 어떻게 나오냐니까 다음과 같이 이 부피가 15분의 892 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경사하강법 꼭 필요한 인공지능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죠. 그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고 또 이게 이제 근사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이런 손실 함수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최적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는 이런 과목이 되면 어떻겠냐고 소개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쉬운 그런 교과서가 나올 거예요.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고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바꿔주고 조건을 바꿔주면 경사하강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에서 어떻게 그 계곡의 꼭지점까지 내려가 빠른 길을 찾아서 내려가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뭐 통계에서도 확률 계산 뭐 순열 조합 부터 시작해서 면적을 구해서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뭐 기대값, 뭐 표준 편차, 분산 등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구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아까 했던 그 특이값 분해를 해서 랭크 리덕션을 하고 그거를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공신경망 이 글자 인식하는 거 이 글자들이 어느 글자에 가까운가 3, 8 이게 어디에 가까운가를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활용한 그런 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직접 코드를 짜서 보여주는 게 여기 데이터들 보시면 아까 우리가 쓴 글자가 7이라는 것을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세 개,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인공신경망을 써서 데이터를 활용한 거고, 아까 여기서는 70% 정확도로 나오네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땐 60%였죠. 지금 토요일이고, 지금 내 서버를 쓰는 사람이 좀 적으니까 10% 더 빨라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교재를 제시했었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창의자단에 만들어 준 계산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렇게 적분하고 그리고 적분하고 그리고 면적 구하고 3차원 그래프를 그리고 뭐 하는 이런 과정 요 과정에 이제 적분값을 구하고 면적을 구하고 적분값들이 쭉 나오죠. 요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3차원 그래프를 구하고 3차원에서 이런 그래프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습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우리가 이런 그 함수가 그려지 이런 그 이변수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 극대값, 언제 극소값을 갖는지 그리고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아까 보여준 그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등을 실습해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주는 건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 데이터 이건 데이터들을 임포트해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있는데, 보스턴의 주택 기반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료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실제 인공지능의 예로서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이썬 기반 코드들이고요. 실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메스포 AI 대학교 이제 신입생들한테 가르치는 이번 여름 도전 학기에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렬과 데이터 분석, 또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 또 빅데이터 뭐 등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빅데이터 쪽 통계 쪽을 가서 한다 본다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R 언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순열 조합 뭐 그리고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카운팅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는 경우죠. 포카에서 다섯 가지, 52 choose 5는 다음과 같이 2억 5,900 뭐 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항계수에 관련된 거, 확률에 관련된 거,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거, 또 실제로 랜덤하게 이 테스팅들을 해보는 거, 앞뒤가 10번을 랜덤하게 돌렸더니 5번씩 나오죠. 이거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한번 해볼까요? 100번을 돌려보면 랜덤하게 100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00번 랜덤하니까 앞은 52번, 뒤는 48번이 나오게 됐네요. 이걸 숫자를 점점점 늘려가면 이제 50%로 수렴하게 되죠. 뭐 그리고 랜덤하게 샘플을 1과 45 사이에서 6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인다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학 동화에 그 연재를 한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되는지, 수학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실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게끔 소개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며, 인공지능이란 역사라든지 등등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사이각을 이용한 데이터 유사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각을 활용한 데이터의 유사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데이터들이 어떤 게 더 유사하냐 하는 것은 척도가 뭐 길이를 재는 경우도 있고 방향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 유사도를 이렇게 각도가 필요하죠. 이 각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내적, 인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필요합니다. 내적의 성질을 활용해서 이 내적으로부터 그 내적으로부터 요 내적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 세타가 바로 그 내적이 되니까, 요거는 요 세타는 요 그 내적을 계산할 수 있고 노름을 크기를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코딩을 해주면 두 벡터만 주면 노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그 이 두 개 사이의 사이각이 딱 나옵니다. 사이각이 앵글이 1.51 레디안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로부터 이 ABC 세 개 데이터 중에서 B가 A와 C 중에 어느 데이터에 더 가까운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AB가 BC보다 더 가깝다, 맞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AB 사이는 0.04고 BC 사이는 0.08이니까 BAB 사이의 길이가 더 가깝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할 수 있도록 뭐 미분방 정식, 순열 조합, 뭐 소수, 뭐 네트워크, 그래프 뭐 등등 여러 가지 소개했는데, 그래프만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테니까. 코딩으로 그래프 이론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행렬 이론을 하니까 행렬은 그래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삼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1에서 1은 2, 3과 연결되어 있고 2는 3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게 각각의 그래프의 요 디그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집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1에선 1은 2, 3과 연결되어 있고 3은 4, 5와 연결되어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케니스버그의 다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버텍스를 더 주면 여기서 이거를 3을 하나를 더 주면 그러면 엣지가 더 하나 더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중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화면 공유를 PPT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 슬라이드. 자 이상 여러분들이 앞에 소개했던 수학동화 주니어 폴리베스 내용들을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텐데 중학생은 뭐 이 정도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고등학생들은 이 고등학생과 일반인과 K-MOOC 내용들에 들어가셔서 대충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대충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하시죠. 자 이준복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질문들 있으면 학생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채팅방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뭐 유의미한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드리겠습니다. 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니 바로 뭐 말로 해도 괜찮고요. 손을 들면 열어줄게요. 아 지금 말은 다 꺼놓은 것 같아요. 그럼 말은 네. 켜놓고 해도 지금 학생들 그 스피커를 켜놓고선 직접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스피커를 아니, 마이크를 켜고 직접 질문하셔도 네. 마이크를 켜놓고 질문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네. 손을 들면 마이크를 켜줄게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답변했는데 저기 들어왔는데 정말로 컨트롤 C. 예. 전부 다 참석한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요? 예. 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영재 교육을 예, 저희가 그러니까 같았네요. 수학이 심화 원투 해가지고 네. 60명. 아, 네, 네. 예, 과학 심화가 그래요. 80명. 네, 40명. 그 연세대 영재교육원은 정말 처음 생길 때부터 많은 관심을 제가 가졌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 과학 영재고를 만들 때 그 교육과정을 그 수학 교육과정을 제가 짰습니다. 그 예. 부산의 한국 과학 영재 고등학교 그 처음 생길 때 교육과정을 저하고 또 통계학 분야 한 분하고 또 그게 대개 그 둘이서 그렇게 기본으로 짠 거를 이제 검토 과정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영재 교육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거기 채팅창에 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자,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함수로 출력할 때 고차 방정식을 입체 형태로 만들어야 돼. 뭐 아까 봤듯이. 우리가 컴퓨터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건 2차원 평면이나 3차원에서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변수 함수하고 2변수 함수 정도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3D로 이미지 그리는 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4차원, 5차원은 바로 그 우리가 그 저기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아까 예를 준 거를 들어서 1변수 함수 때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2변수 함수 때 그래프 그리는 것만 그 구분하셔서 그 코드 이용하시면 모든 함수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차이는 아트 서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도 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같은 함수는 그거는 그냥 함수의 그 정의를 어긋나잖아요. 그런 건 임플리시트 펑션으로 이해해서 임플리시트 펑션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건 아트서프 주소 우리 내가 그 제1회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에서 상 받은 그때 그 만들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코드 활용하시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이해가 됐나요? 네. 2변수 함수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예. 언어 사용 파이썬 네.
말씀하시죠. 질문에 파이썬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언어 사용하면 불편하냐고 질문이 있네요. 아, 물론 다른 언어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전에 우리 같은 저도 젊을 때는 포트란을 배웠었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코벌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건 안 하고 베이직을 나왔을 때 베이직을 좀 배우고 그다음에 뭐 파스칼을 좀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C가 나오고 그다음에 C++이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자바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 인공지능에서 주로 쓰이는 건 파이썬하고 R이라서 MIT든지 뭐 메이저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인공지능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금 파이썬하고 R만 거의 가르치고 그렇지만 다른 언어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는 그거는 다 오케이입니다. 무슨 언어를 써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파이썬과 R이 대세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재원의 학생들이라 그러면 다른 언어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고 파이썬과 R만 관심 가지시면 충분합니다. 네, 또 다른 제가 아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도 잘 네네. 몰라서 네네. 그 모든 그럼 인공지능 문제는 그 행렬식으로 이렇게 행렬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컴퓨터를 네. 이해하면은 이 지금 네. 인공지능하는 게 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컴퓨터에서 네. 활용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네.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데이터가 다 컴퓨터는 연속 함수가 아니라 디스크리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네. 디스크리트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리스트할 때 벡터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아웃풋이 나오는 식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서 예. 그게 바로 벡터를 벡터로 보내는 함수인 행렬로 1대1 대응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그냥 우리가 그 편미분 방정식에서 그 복잡한 함수식으로 사용하던 것을 엄청난 크기에서 리니얼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엄청난 크기의 그 선형대상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행렬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지만 대개 행렬 문계로 바꿔지는 것이죠. 근데 네. 문제는 그 행렬 사이즈가 뭐 밀리언 바이 밀리언 사이즈로 커졌으니까 이제 그걸 계산할 때 컴퓨터가 힘들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 랭크를 확 한 1000 바이 1000 또는 200 바이 200 행렬로 낮춰주는 테크닉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입니다. 그걸 같이 쓰니까 그 데이터들로부터 그걸 행렬 문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을 대각화 과정을 거쳐서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랭크 리덕션을 하면은 컴퓨터가 그 랭크 리덕션 된 작은 사이즈 컴퓨터 그 계산은 그냥 순식간에 해주니까 이제 그걸 패럴 컴퓨팅으로 돌리면 바둑을 사람하고 같이 둘 수 있는 그런 그 답을 순식간 몇 초 안에 얻을 수 있는 단계까지도 발전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그 관련된 여기 학생이 질문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네. 스스로 학습을 하면 네. 그것을 스스로 함수를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도 네네. 기초적으로 그 행렬식을 네. 이해하면 네. 스스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지 어떤가요? 그 요새 나오는 그게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한테 한번 지고 4번 이기면서 그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이제 버그를 고쳐서 알파고 메스터를 만든 게 이게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커제를 5번 다 이겼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그 알파고 마스터가 모든 바둑 게임을 이긴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게 그 알파고 이제 제로입니다. 알파고 제로가 지금 말씀하신 건데 알파고 마스터까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보를 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그 학습 모델이었는데 알파고 제로 그 제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기보 없이 바둑의 규칙만 집어넣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며칠 2박 3일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알파고 메스터를 다 이겨버리게 되고 알파고 제로를 이기게 되면서 알파고 메스터를 이기게 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없이 그 이전엔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모델링을 했는데 데이터도 없이 규칙만 가지고 게임을 학습
스스로 학습해서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도 이들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게 그 다음 더 발전한 게 이제 알파 제로라고 바둑만이 아니라 모든 게임 모든 게임에 다 규칙만 집어넣으면 다 학습해서 바로 그 프로페셔널한 플레이어들과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를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규칙이 있는 곳에만 적용되나요? 그렇죠. 규칙을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운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율운행 자동차도 당연히 인공지능을 활용하죠. 근데 자율운행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지금 네. 하는 그 자기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자기 학습. 인공지능 그러니까 근데 저기 저거잖아요. 이 그 저 자율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네. 차가 이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드론을 하나 띄워놨다고 생각하고 그게 네. 명령을 줘서 운전해 간다고 생각하면 드론이 떠서 주위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느 네, 차가 예. 가까이 오는지 예. 선을 바꾸는지 속도가 어떤지 그걸 파악해서 이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속도 조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브레이크를 밟는 거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GPS라든지 뭐 이런 사방의 예. 정보를 계속 모아가지고 예.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기 학습으로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거기. 섞여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죠. 섞여 있는. 섞여 있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네네. 그럼 말씀하세요. 네. 아 그래요. 고마워요. 아 아까 고맙다고 얘기한 거군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의학에서 스스로 학습해서 응용을 한다. 의학에서는 지금 의학에서는 엄청난 이게 그 연구들이 지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지금 각 그 내과 외과 신경과 방당진사성과 뭐 등등 모든 과에서 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스스로 학습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지금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규칙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의료는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프레딕션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그렇다는 거고요. 패턴. 게임의 결과, 과정 등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함수를 모델링 하느냐. 예,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모델링 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거는, 지금 지금 데이터들은 거의 이미 우리나라만 해도 금융 전산화가 된 게 벌써 몇십 년이 돼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거의 전 국민의 의료 금융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듯이 또 그 의료보험 데이터도 거의 전 국민의 의료보험 데이터를 몇십 년 동안 거를 거의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또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또 기업 무슨 NC 소프트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다 삼성도 그렇고 다 롯데도 그렇고 자기네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료 정보 뭐 정보 공공 데이터 등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이 아니라 지금은 데이터들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정확하고 그거 한 다음에 데이터 없이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부 공공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 공공 데이터 포탈을 가보시면 상당한 내용의 퀄리티 있는 그 데이터들을 이미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먼저 활용해서 유의미한 그런 분석을 내는 분들이 이제 이 앞으로 사회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식 예측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패턴 반복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패턴, 이거 패턴을 반복하기, 패턴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패턴을 그 분류로 묶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묶은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이제 무엇을, 어떤 학습을 시킬지는 그 학습, 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그 명령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학생 학생이 있으면 중학생 학생 한번 질문 받고, 또 여기 저 학부대학의 고철기 교수님, 고철기 교수님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기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요. 네. 실제적으로 그 수학 수업을 하는 게, 네,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AI 공부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은 먼저 AI 이런 학습을 먼저 접하고 나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네,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학자들은 그동안 그 저기 어드밴스된 어플리케이션을 하려면 인공지능이건 또는 뭐 금융에 대한 무엇이건 또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건 통계에서건 뭔가 좀 수학을 활용하려면 수학 지식이 많으면 그러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 학생들한테 수학 공부 많이 해라. 그리고 수학을 이걸 알아야 나중에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랫동안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뛰어서 성장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즉 지금 주커버그라든지 뭐 누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대학 졸업하지도 않고 바로 엄청난 그 저기 기여를 하고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학을 다 배운 다음에 그 IT 업계로 가거나 뭐 금융으로 가거나 저기 통계로 가거나 하고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트레디셔널한 방법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학을 가르칠 때 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동기를 충분히 부여하고 자기 수준 레벨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수학을 해보게 만들려면 그러면 그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학생이 수학을 전통적인 그 펜과 그 종이만 갖고 그 해야 될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올림피아드 지금 시험을 볼 학생들은 종이하고 펜으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 실제로 IT 업계에서 활동해야 될 학생들은 사실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코딩을 하면서 그 수학적 지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옵션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때 이 함수 그래프 극대 극소 이 최대 최소 구하는 거를 그 공학적 도구 없이 손으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구하고 변곡점 구해서 찾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모든 나라는 이미 그래프는 적어도 다 공학적 도구로 그려서 대략 이게 극대값이고 이게 극소값이고 그런데 이걸 이 값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느냐. 또 함수 f of x equal 0라는 근을 구하려 그런다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게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근이니까 요 근이 뭐 이 1과 2 사이에 있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확히 찾느냐. 그게 스퀘어 루트 2인지 또는 뭐 파이 3, 몇 분의 파이인지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찾느냐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이내 근의 공식으로 안 풀리면 또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리고 답이 정확히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3이냐 이것만 할 수 있게끔 가리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약간은 더 그 수학 전공자들만이 아니라 수학을 필요로 하는 인문사회계 학생, 스포츠과학 학생, 예술학부 학생들에게까지도 수학, 그 앞으로 그 학생들이 다 수학을 쓰면서 또 인공지능을 쓰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런 수학적 소양들은 그 스포츠과학대에 가는 학생도 이해시켜야 되고 다룰 수 있게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생 설명 질문 하나만 받고 그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다음 스케줄도 있을 거고 배도 고플 테니까. 자, 누가 있어요? 마이크 크고 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혜주 씨, 허민욱 씨, 최서윤 씨,
자, 누가 대답할까요? 김준영 씨? 자, 없으면 그러면 그 저기 그 지금 저 채팅방에 질문한 내용 하나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교수님. 네. 자, 코딩을 통해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수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그 저기 소프트웨어 대학 학생도 가리키고 저기 인문대 학생들도 이 인공지능 기초수학 과목을 듣는데 이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걸 가리키면 증명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던 학생이 그 증명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그람시미츠 전기 직교합법 같은 것도요 증명을 코딩을 이용해서 그 스텝별로 그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보여주면 그 코딩을 읽으면서 아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구해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것이 이것과 직교고 그렇게 나온 것들이 모두 직교고 그걸 다 노멀라이즈 하면은 그게 일이 전부 다 유닛 벡터가 되면서 전기 직교 기저가 되는구나 하는 게 코딩을 보고 훨씬 더 그냥 바로 그 증명 과정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딩하고 수학을 같이 이해하는 것은 이전에 수학을 배우고 알고리즘까지만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냥 수학을 가르치고 그 코드를 바로 주면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수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바로 증명 과정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딩으로 게임을 만드는 것도 코딩 공부에 도움이 되나 당연히 코딩으로 게임 만드는 건 코딩이니까 그 자체가 코딩 공부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자발적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임의의 명령어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들이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그 명령어를 짜줘서 그게 밤새도록 찾아다니면서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들로부터 그 데이터들 모아가지고 자기의 그 데이터 포맷에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예. 그 명령어를 제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도 있고 또 남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준복 교수님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준복 교수님 마무리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예, 마무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학생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번 특강이 언제 있는지 다음 주에 있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또 잘 지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긴 시간 같이 해 주셔서 정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